여기는 아름다운 도시 미국 애틀랜타 미주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1일 애틀랜타는 맑았다가 흐렸다입니다. 오늘은 조자주가 하루에 3,300명꼴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866명이 늘어났고 입원 환자는 2.5배로 급증해 중환자실 등 병실 부족이 심각합니다. 조자주 보건부는 30일 오후 3시 현재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3,671명, 확진자가 18만 2,28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9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4,045명, 사망자가 30명, 입원자는 339명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조자주 159 카운티 전체 리스트에 확진자 가운데 18,303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354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는 총 154만 1,389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9%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1만 9,867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자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톤 카운티가 1만 7,286명, 귀네 카운티가 16,711명, 넌 조지아 레지던트가 14,741명, 디케 카운티가 11,916명, 캅 카운티가 1,920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461만 8,611명, 누적 사망자는 15만 4,874명, 완치자는 226만 6,468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미주 뉴스 장규입니다.